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경에 물대포를 쏘면서 야반도주한 러시아 선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공권력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었다며 엄중한 벌을 내린 겁니다. 오늘 첫 소식은 김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공해상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아나던 배를 향해 해경이 당장 멈추라고 명령합니다. 도주 선박은 5,200톤급 러시아 화물선인 팔라디호. 정선 명령을 무시한 채 화물선은 해경을 향해 물대포까지 쏘아댔습니다. 추격전은 2시간 동안 이어졌고 일본 쪽을 향해 도주하던 선박은 공해상까지 달아났습니다. 특공대원들이 투입되고 예광탄과 경고 사격을 실시한 후에야 배는 멈추섰습니다. 선박이 계속 항해를 지그재그로 항해를 하고 있어가지고 헬기를 갖다가 그 선박 위에 대는 것도 많이 힘들었는데 바람도 좀 있어갖고 레페를 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부산 남해항에 정박 중이던 팔라디호는 관제센터에 다른 정박지로 이동하겠다는 거짓 보고를 한 후 야반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지난해 5월 수리비 문제로 선박이 감유됐다 풀려났지만 기름 유출에 따른 벌금과 또 다른 수리비 미납 사실이 드러나자 도망치려 한 겁니다. 법원은 벌금형과 함께 선주 A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선장 B씨에게는 징역 1년, 또 해경에 물대포를 쏜 선원 3명에겐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5년 전 9살이던 이강인은 코피를 심하게 흘려 응급실을 찼습니다. 그런데 수혈은 4시간 뒤에나 이루어졌고 응급실 도착 7시간 만에 이 아이는 세상을 떠납니다. 이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의료기록을 확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강이의 맥박과 혈압, 수혈 시간 등이 이미 조작된 의료기록이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병원 측이 의료기록을 추후 수정한 부분까지 모두 공개토록한 의료기록 블랙박스법, 일명 예강이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최근 진료기록 조작 의혹이 확인된 양산부산대병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양산부산대병원은 이 법에 따라 의료기록에서 뒤늦게 수정된 부분을 공개하고 있을까요? 임선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산부산대병원에 입원했다 숨진 환자의 유족이 병원 측에 의료기록을 요청합니다. 부산 MBC를 통해 조작 의혹이 확인되자 뒤늦게 내용이 끼워 넣어진 부분을 모두 포함한 의료기록을 공개해달라고 한 겁니다. 이런 경우 병원 측은 바뀐 의료법에 따라 간호기록을 추가 기재했거나 수정한 내용까지 전부 공개해야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를 거부해선 안 됩니다. 기록을 갖고 계시고 법이 개정돼서 그 기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기록이 바뀌었잖아요. 저희가 들을 의무가 없어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건지 따져 묻자 그제서야 근거를 찾아보겠다고 말합니다. 사유도 없이 공개가 안 된다는 얘기부터 한 겁니다.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명확한, 그러니까 법률에 따르면 명확한 근거를 갖추고 공개, 그러니까 부당하다고 느꼈을 때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해석이 있는 걸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그 파일 하나 찾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잠시 뒤 또 다른 병원 관계자가 비공개 사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법 시행이 2018년 9월 28일자로 시행이 돼서 이 우리나라법은 시행일로부터 흐름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시행 이전에 이제 있었던 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정리하면 사망한 환자의 의료기록이 작성된 건 2017년이고 개정의료법이 시행된 게 2018년이니까 법 시행 이전의 기록은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 보건복지부에 문의해봤습니다. 개정 전후 크게 상관이 없이 네. 예, 보존하고 있는 기록에 대해서는 다 그 17년, 16년에 기록된 것이라 하더라도 다 적용된다. 혹시 한다고 하면 예. 그렇게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자 양산부산대병원은 유권 해석을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또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나오는데 관할 자치단체인 양산시도 이를 조사해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부산의 해안가와 도심마다 초고층 건물이 이렇게 계속 들어서고 있는데요. 이에 부산시가 공공성을 강조하는 민간 건축위원을 임명하면서
앞으로는 이 묻지마 초고층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해마다 우죽순 늘어가는 초고층 건물. 일조권과 분진소음 피해 등으로 인근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권 계층의 전유 공간이라는 비판도 커지면서 오거돈 부산시정이 도시 미관 정책을 수정하고 나섰습니다. 민간 건축 정책 위원들을 위촉해 공공성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건축물들이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또 그러면서 거기에 건축에 입주하신 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건축 공공성을 살려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건축위원들은 모두 31명. 앞으로 부산의 도시건축 설계와 기획, 그리고 건축 정책을 자문하게 됩니다. 서울시의 공공건축가 제도처럼 위원들의 영향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여 개발사업 인허가 진행도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위원들을 아우르는 김인철 총괄 건축가가 해운대 마린시티와 같은 초고층 건물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묻지마 초고층에 제동이 걸릴 예정입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폭력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자연에 대한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의 뭐 그 이 도시적인 그 환경에 대한 폭력도 폭력이지만 바다를 그렇게 봐야 될까라는. 새로 합류한 민간 건축 위원들이 초고층 건물 대신 부산형 건축 혁신을 이뤄내고 도시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롯데가 정규 시즌을 앞두고 열린 첫 시범 경기에서 NC의 기분 좋은 첫 승을 거뒀습니다. 이 화끈한 타격감을 뽐내며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지만 경기 후반에 집중력 저하는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드디어 시작된 롯데 자이언츠의 2019 시범 경기. 겨우내 기다렸던 야구 팬들이 몰리면서 성황을 잃었습니다. 설레고 아주 좋습니다. 뭐 이번에 롯데가 우승해가지고 다 같이 한번 우승해갖고 사직 야구장을 불타르고 싶습니다. 그림 같은 수비에 함성이 터지고 호쾌한 장타에 달아오른 분위기는 정규 시즌 못지않습니다. 롯데는 손아섭과 전준우 등 주전급 선수를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0-0으로 팽팽한 균형을 이어가던 2회 말. 9번 타자 신본기의 2루타로 두 점을 먼저 달아난 롯데는 3회 전준우와 정훈의 연이은 2점 홈런포로 넉 점을 더 달아나면서 NC를 6-4로 가볍게 눌렀습니다. 그 전에 이제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하려고 마음 먹었고 이제 또 의도한 바로 또 이제 좋은 타구가 나와서 예, 결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2번 타자로 나선 신입생 아수아에도 타격과 수비 모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4이닝을 1실점으로 막은 불펜 투수들의 안정감도 돋보였습니다. 시범 경기 첫 경기에서 기분 좋은 1승을 챙긴 롯데는 화끈한 타격감을 뽐내며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일찌감치 1선발로 낙점한 레일리가 3실점하며 부진한 건 아쉬웠고 경기 후반 집중력을 잃은 부분은 빨리 보완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부산시와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오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내년도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논의를 위한 올해 첫 예산 정책 협의회를 갖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부산 지역 국회의원과 이해찬 당대표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합니다. 부산시는 지난달 발표한 부산 대개조 비전 등 주요 사업의 국비 확보와 김해 신공항 문제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의회에 앞서 4.3 재보궐선거 후보자에 대한 공천장 수여식도 가질 예정입니다.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 모임은 오늘 성명을 통해 현재의 미세먼지 특별법으로는 부산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실효성이 없다며 더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정부와 항만 관계자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산항 미세먼지 대책 비상위원회를 구성하고 실태 파악과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접안 선박에 육상 전력을 공급하고 운항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요구했습니다. 부산시가 지난해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액 삭감했던
백양 수정산 터널 재정 지원금 129억 원을 올해 1차 추경 예산안에 다시 편성했습니다. 이는 사업 시행자가 실시 협약 변경을 수용하지 않으면 재정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던 당초 부산시 입장을 정식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오늘 18일부터 시작되는 시의회의 추경 예산 심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시가 백양 수정산 터널 실시 협약 변경 요구에 대해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충청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A형 간염 환자가 부산에서도 올해 25명이 확인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증가했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모든 A형 간염 사례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이는 한편 밀접 접촉자를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지만 잠복기가 긴 탓에 감염원 파악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형 간염은 직접 접촉 혹은 음식물을 매개로 전파되는 1군 법정 감염병으로 발열과 피로감, 구토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보건당국은 A형 간염은 예방접종으로 90% 이상 면역력을 얻을 수 있다며 항체가 없는 취약 연령대는 접종받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오늘 구군 정책투어의 첫 방문지로 영도구를 방문해 영도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13일 대통령 참석 행사로 열렸던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의 후속 조치로 오 시장은 영도구 감지해변과 창의산업 공간을 방문해 부산 대개조의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는 일요일에는 매달 1회로 예정된 부산 갈매길 투어의 첫 일정을 금정구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사상구 감전동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포함해 차량 석 대가 잇따라 급제동했습니다. 다행히 추돌은 없었지만 버스 승객 6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앞서 가던 승용차가 차선 변경을 하다 옆차로를 달리던 차로 인해 갑자기 멈추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